bienvenue dans ta nouvelle famille. Premièrement, comment ça va? Comment tu te sens? Stressé, content, excité? 파리 생제르맹이란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구단을 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고요. 지금은 앞으로 이 구단에 와서 얼마나 더 좋은 선수가 돼서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당장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Est-ce que tu sais que tu es le premier joueur coréen de l'histoire du Paris Saint-Germain? Tu as déjà marqué l'histoire. 첫 번째 파리 생제르맹 선수여서 난 매우 저한테는 영광이고 앞으로 제 나라를 대표해서 또 뛰는 거고 파리 생제르맹을 대표해서 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. Qu'est-ce qui t'a fait choisir le Paris Saint-Germain?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요. 너무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면 더 잘할 수 있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파리 생제르맹을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. C'est un grand changement pour toi aujourd'hui. Est-ce que tu aimes les challenges ou tu es plutôt du genre à aimer la pression? 챌린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도전적인 거를 좋아해서 이번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도전적인 챌린지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Qu'est-ce que tu sais à propos du championnat de France de Ligue 1? 파리 생제르맹 오기 전부터 리그앙을 많이 봤고 어렸을 때도 한국 선수들이 리그앙에서 뛴 선수들이 있어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얼마 전까지도 프랑스 리그앙에 있었던 선수들, 한국 축구 선수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봐서 그래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. Tu as rêvé en Europe quand tu étais très très jeune, à 10 ans. Comment tu t'es adapté à la vie espagnole? 제가 10살 때 가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친구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. 너무 어렸을 때 가서 적응하기에는 훨씬 편했고 그냥 저한테는 좋은 추억밖에 없는 곳인 것 같아요. Tu n'as que 22 ans, mais tu as déjà vécu la moitié de ta vie en Espagne. Est-ce que tu penses avoir les deux cultures et est-ce que tu es pressé de découvrir la culture française maintenant? 당연히 둘 다 받아들였고 앞으로 제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왔으니까 프랑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좀 기대되는 점도 있고 설레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. Pour ceux qui ne te connaissent pas, est-ce que tu peux nous dire quelles sont tes meilleures qualités? Je sais que c'est pas très facile de parler de soi-même. 축구적인 부분에서는 골에 가까운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. 골에 가까운 뭐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슈팅을 때릴 수 있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수비적인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려고 항상 하는 것 같아요. On a une petite vidéo à te montrer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적해서 오늘 선수가 리그에 뛸 생각에 많이 기쁘고요. 앞으로 이강인 선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첫 파리 생제르맹 선수가 된다는 것이 팬으로 정말 행복합니다. 하루빨리 PSG 아카데미 코리아에도 이렇게 오셔서 저희 다 같이 즐겁게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전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. 이강인 화이팅! PSG 화이팅! 화이팅! 이강인 선수 화이팅! Quelle est ta réaction après avoir vu cette vidéo? 일단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먼저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 많은 축구 팬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돼서 축구 보면서 행복하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생각입니다. Est-ce que tu connais le Parc des Princes? L'atmosphère là-bas est bouillante les soirs de match. 어떤 경기장인지도 잘 알고 TV를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. 실제로 와본 적은 없는데 당연히 세계 최고의 팀이면 열기가 엄청 대단할 거라고 잘 알고 있고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느껴보고 싶네. Es-tu pressé dans mon téléphone? 너무 빨리 만나보고 싶죠. 빨리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뛰고 제가 팀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. Est-ce que tu as un message pour eux? 안녕하세요, 이강인입니다. 여러분들 앞에서 꼭 최선을 다하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팀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